조선의 제19대 임금 숙종은 매우 불같은 성미를 가진 왕이었다. 어릴 적 궁녀들이 머리를 빗겨주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한다. 결국 머리 빗겨주는 것은 어머니 명성왕후가 직접 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못 참아 투정을 부리자 빗으로 머리를 때려가면서 빗겼다는 일화도 있다. 명성왕후는 세자는 내 배로 나왔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숙종은 정치를 하면서도 자신의 성질을 유감없이 드러낸 적도 많았다. 그런 그에게 이관명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이관명은 숙종 13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경종 때 아우 이관명이 신임사와에 연루되어 처형되자 이에 연좌되어 유배되었다. 영조가 즉위한 후에 유배에서 풀려나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관직을 거치면서 백성들이 악정에 시달려 생활하는 것을 잘 보살폈고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소를 많이 올린 올곧은 신하로 평가된다. 그가 올곧은 신하로 손꼽히는 일화가 있다. 숙종 때 당하관 벼슬을 지내다가 암행어사로 발탁돼 영남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왔을 때다. 숙종이 여러 고을의 실정을 묻자 그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통영에 소속된 섬 하나가 대궐 후궁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섬 관리의 수탈이 너무 심해 백성들의 궁핍함을 차마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숙종은 벌컥 화를 내며 과인이 그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그렇게도 불찰이란 말인가 하며 격노했다. 그러나 이관명은 이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작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어명을 받들고 암행어사로 밖에 나가 있는 1년 동안 어떤 대신들도 전하의 지나친 행동을 막지 못한 모양입니다. 저를 비롯해 이제껏 전하에게 직언하지 못한 대신들도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숙종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승지를 불러 전교를 쓰라고 명했다. 신하들은 이관명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며 모두 숨을 죽였다. 전 어사 이관명에게 부재학을 제수한다. 숙종의 분부에 승지는 깜짝 놀라면서 교지를 써내려갔다. 곧이어 숙종이 다시 명했다. 부재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 정산품 당상관이었던 이관명이 종이품으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숙종은 다시 승지에게 명령을 내렸다.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예조참판을 제수한다. 숙종은 이관명을 불러들여 말했다. 경의 간언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짐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오. 이 이야기는 민간에 떠도는 야사로서 권력 앞에서 그릇된 것은 그릇되다 말하는 이관명의 용기도 훌륭하지만 충직한 신하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숙종의 안목도 돋보이는 일화이다.